영수 TV. 친구들 안녕, 비버 언니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줄 책은 바로 짠! 요리조리 알아보는 이집트와 피라미드. 와! 우리 친구들, 이 책 시리즈가 기억이 나나요? 오랜만에 비버 언니가 요리조리 열어보는 플랫북 시리즈를 가져왔어요. 와! 지난번 비버 언니와 함께 뿅! 요리조리 열어보는 우리 몸도 함께 읽었고, 요리조리 열어보는 세계의 기차와 요리조리 열어보는 여러가지 탈 것도 함께 읽었어요. 와, 이렇게 같은 시리즈의 책 안에서 여러가지 종류의 책을 함께 읽었었네요. 오늘도 어김없이 즐거운 요리조리 플랫북 시리즈로 우리 친구들의 과학 능력을 쑥쑥 키우고, 플랫을 하나하나 열면서 지식을 머릿속에 쏙쏙 담아보도록 해요. 이 책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들,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피라미드는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아니면 이집트인은 어떤 신을 믿었나요? 스핑크스는 왜 만들었나요? 이렇게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하나씩 뿅뿅 던져보고 그 해답을 찾으러 얼른 같이 책 속으로 떠나볼까요? 요리조리 알아보는 이집트와 피라미드. 와! 우리는 파라오의 무덤 페이지를 한번 같이 볼게요. 우와, 이게 다 뭐야? 이게 피라미드인가 봐요. 지금 피라미드가 지어지고 있는 상태네요. 사막 한가운데에 파라오를 위한 거대한 무덤을 지어요. 이 무덤을 피라미드라고 해요. 아, 피라미드는 무덤이구나. 돌을 하늘 높이 쌓아 만든 건축물이지요. 수천 명의 작업자가 피라미드를 짓고 있어요. 피라미드를 지으려면 벽돌처럼 깎은 돌 200만 개를 20년간 쌓아야 한대요. 와, 정말 오래 걸린다. 이렇게 사람들이 영차, 영차 올라가고 있어요. 어, 여기 플랩이 있네요. 뿅! 돌을 쌓은 수레를 열 사람이 끌어요. 돌덩이가 하마 한 마리보다도 무겁거든요. 하마가 돌덩이보다 더 가볍다고 해요. 오, 이걸 어떻게 들고 올라갔을까요? 돌은 이렇게 대부분 근처에 있는 채석장에서 가져온대요. 뿅! 바위 틈에 나무세기를 끼우고 망치로 두들겨 바위를 쪼개요. 그 다음 구리 도구로 바위를 잘라내요. 아, 이렇게 일정한 크기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였구나. 또 열리네. 뿅! 아니면 다른 지역의 돌을 배로 실어와요. 나일강 운하를 따라서요. 오, 이렇게 힘든 노력을 해야만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는 거였나봐요. 그럼 한번 이 거대한 피라미드를 샅샅이 파헤쳐볼까요? 이 커다란 플랩을 열어볼게요. 뿅! 우와, 피라미드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피라미드의 끝으로 올라가 보면 보이나요? 피라미드의 끝에 뾰족한 것을 얹어요. 갓돌 또는 피라미디온이라고 해요. 금을 입혔대요. 와, 왜 반짝반짝한가 했는데 금을 입혀서 그렇다고 하네요. 피라미드가 완성되면 겉에 하얀 돌을 둘러 채워요. 그런 다음 겉돌을 부드럽고 매끄럽게 다듬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요. 영차, 영차! 밑으로 내려와 보면, 어, 플랩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열어볼까요? 뿅! 피라미드 안쪽에는 파라오의 묘실까지 이어지는 비밀 통로가 있대요. 파라오의 시신을 묘실에 안치한 후 비밀 통로의 입구를 막았어요. 도굴꾼이 훔치는 걸 막기 위해서지요. 어, 그럼
그렇구나. 과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잠을 잘까요? 짠! 작업자들은 피라미드 근처 숙소에서 지내요. 옆에 숙소가 있었네요. 숙소를 열어볼게요. 뿅! 숙소는 간소하지만 편안하게 갖춰져 있어요. 작업자들은 일하는 동안 좋은 음식과 물을 제공받지요. 하나가 더 열려요. 여기 뭐가 있을까요? 뿅! 작업자들 대부분은 농부였어요. 해마다 나일강이 불어나 논밭이 잠기면 농사일을 쉬고 대신 파라오를 위해 일하러 왔지요. 와, 비버 언니가 몰랐던 많은 얘기들을 알게 됐어요. 여기까지 요리조리 열어보는 이집트와 피라미드 끝! 와! 우와, 플랩을 한 장 한 장 들춰봤더니 비버 언니도 몰랐던 이집트와 피라미드에 관련된 지식을 머릿속에 쏙쏙 담고 이야기를 접하고 익힐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집트와 피라미드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이집트와 피라미드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 나온 책인 것 같아요. 비버 언니가 다음 시간에는 훨씬 더 재밌고 신나고 즐거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